가지 못해본 곳을 가보는 건 언제나 두려움과 설레임을 공존하게 만듭니다. 추석 전에 블랙야크 100대 명산 10차 목표 달성을 위해 광덕산에 이어 오늘 모악산에 오릅니다. 다음 산은 어디를 오를까? 상상만으로도 즐거움이 든 100대 명산 도전.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고마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모악산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과 김제시 금상면에 걸쳐있는 산으로 높이는 796m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모악산 꼭대기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큰 바위가 있어 모악산이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모악산 주차장에서 대원사와 수왕사를 거쳐 정상 KBS 송신탑까지 가는 코스로 원점 회귀합니다. 계곡을 따라 나 있는 등산로는 경쾌한 물소리와 함께라 덜 심심합니다. 대원사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상을 향해 출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 시작해볼까요? 단풍 들 때 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슬슬 시동 걸으라는 듯 여지없이 나타나는 북경사 돌계단길. 계곡 물소리도 점점 더 멀어져가고 계속되는 오르막에 지쳐갑니다. 초가을 날씨지만 아직은 덥네요. 올라왔는데 무성한 나무들로 탁 트인 풍경들이 안 보이네요. 무념무상 열심히 산을 오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푯말을 보니 반가운데요. 간혹색이 바래가는 나뭇잎들이 보입니다. 곧 알록달록 절정의 풍경으로 변모하겠죠. 안개가 자욱해 신비로운 자태를 보여주는 정상 근처. 오후 4시까지만 정상이 있는 KBS 송신탑을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설치된 망원경으로 보니 잠깐 안개가 걷히며 지나온 풍경들이 보입니다. 1시간 30분 걸려 모악산 정상 도착. 정상에 올라서면 언제나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구름 위에 올라선 듯한 풍경에 황홀해집니다. 모악산 정상의 KBS 송신탑이 흉물스럽지만 그마저도 자연이 품으면 작품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풍경.
조금 더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더 위쪽에는 환상적인 풍경이 기다리고 있겠죠. 마치 인간 세상과 천국의 경계에 서 있는 듯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자, 이제 모합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들을 감상해 보시죠. 산 이름처럼 어머니를 닮은 포근한 풍경입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 더한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명산도전. 100개의 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완등되어 있겠죠. 화이팅!